가난한 우리 소금이장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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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미니어처 시리즈 갖고 왔어요. 오늘 리뷰해볼 거는 뭘 리뷰할 거냐? 짜잔, 미니어처 욕실세트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하셔서 많은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3,000원에 이만한 퀄리티의 미니어처 안 살 수가 없다. 솔직히 사고 싶은 미니어처 못 샀었고. 금요일날 산 건가? 월요일날 샀었어요. 이렇게 바꾸고 어제 산 건가요? 근데 바꾸느라 조금 힘들긴 했는데 리뷰를 해보시죠. 요새 6세 이상만 쓰래요. 전 6세가 넘어서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언박싱 기분을 해보면 나라가 이렇게 패키지로 무트집으로 있고요. 상자는 필요가 없으니 버려지면 됩니다. 버려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타박했어 솔직히. 이거 소품 구성품도 이렇게 나왔는데 17종이나 써있어요. 친절한 게 같은 3,000원 구성에 구성품이 많은 개수가 많은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미니일 건데 그냥 적당하적인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아 이거 잘라보세요. 쓰레기 치우기 참 힘들겠구만. 뗄 수 있고 응? 세상이 참 좋아졌다.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양치컵도 조만해. 칫솔도 엄청 조만해. 다 분리해줍시다. 따로따로 분리해주기 바구니도 있고요. 이런 거리도 있네요. 이게 그 조립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있으면 좋은 이유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대로 조립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고 조립을 해볼게요. 우선 얘가 샤워기를 고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끼워주는 것 같거든요. 그림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끼워주고 딱 들어가죠? 이유는 뭘까? 뒤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뗄 수가 없네. 이게 뗄 수 있을 줄 알았어. 끼워봅시다. 더 안 들어가나? 분명 들어갈 텐데 더. 됐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컵도 달 수 있는데 보면 여기 달아져 있거든요. 가운데에. 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다,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건가? 일단 모르겠네. 아, 수도꼭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맞나봐요. 이거는 제거를 못하나? 그림상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네, 튀어나온 게. 좀 우게티가 아닐까? 이건 제대로 보여주고 만들어줬어야지. 사는 내가 낚이잖아, 낚시가 되잖아. 이건 필요 없겠죠? 버립시다. 양치컵이 어디 있을까? 아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샤워기 부품. 물렁물렁해.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말랑말랑 좋은데요? 실리콘 느낌인데 이거를 샤워기인 것 같은데 어디다 끼워주는 걸까? 아 여기도 샤워기. 아 브러쉬인가 보다. 아닌가 봐. 브러쉬 연결고리 떼줍시다. 여기 뒤에 연결고리가 있어. 네, 샴푸통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샴푸는 뒤에 여기 빼줘야 돼. 여기도 통인 것 같은데. 장식병통. 에차. 하나하나 뜯어주는 재미가 있네요. 전 지금 스탬프 캔디를 먹고 있습니다. 발음이 이상할 수 있어.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여기다 끼워주는 것 같아요. 천을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고 밑에도 끼워주고 쏙 집어넣습니다. 가림막. 너무 퀄리티 좋아. 이거 만든 사람 천재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여기도 끼워주고 천도 이쪽도 이렇게 끼워줍시다. 끼우는 게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귀찮아도 잘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들을 위한 소품이지. 가림막 그러면 이쁘다. 근데 사진상으로 약간 불투명해 보였어요. 불투명해 보였는데 얘는 좀 투명하지 못한데 너무 꺾이는데 됐다. 맞춰서 아 이렇게 얇아서 잘 비치는구나. 가림막 완성됐고요. 순식간에 완성해주겠다. 네, 양치컵 보면 여기다 뭐 끼우는 게 있나? 없는데? 설명서를 좀 봅시다. 떡꼭지 가운데에 양치컵 맞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왜 안 들어갈까요? 이게 아닌가? 이게 바구니 바구니인가? 바구니? 바구니 아닌데 아 애매하다. 양치컵이 맞는 거 같은데 여긴 안 세워지는데? 여기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설명서대로는 잘 되진 않는다. 여기가 분해하는 건데 내가 분해를 못한 걸 수도 있어. 잘라내지가 않아. 근데 이게 잘려내지는 거면 분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분해가 안 되는데? 잘못 분해시킨 건가? 이빨로 끊어야 되나? 쪼개지네요. 저는 이빨로 했어요. 이빨 아프니까 여러분들 팬츠 같은 걸로 하시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는 건가? 위에다는 거 맞겠죠?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딱 맞는 게 있으니까 됐고 나는 샤워기 또 넣어야 된다는데 이게 샤워기인가 봐요. 길어 제가 제일 좀 늘어나는 안 끊어지게 잘하세요 여러분. 부러질 것 같아. 약해요 좀. 근데 또 여기 또 붙어있는 건 또 강하네 또. 이거는 원래 안 끊어지는 건가? 밑에다가 연결하는 건가? 이게 튀어나오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잘 모르고 이빨로 끊어는 걸라 그랬어. 흠집이 좀 났어. 이렇게 걸치는 건가?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끼우는 거. 이참 헷갈립니다. 해보시면은 좀 헷갈려요. 그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았다. 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흰색이 꽂혀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관통시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안 끊었는데 끊으면은 더 이쁘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게 되게 고정받침대가 되긴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고정이 돼 있거나 이러진 않고 세워져 있어. 이렇게 세우는 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됐고 샤워기 연결해 줍시다. 귀엽고 깜찍한 그런 건 있네.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이 샤워기를 리뷰를 잘 안 하는 줄 알겠어. 일단 너무 귀찮고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서 좀 잘라내고 싶거든요. 있는 것도 괜찮은데 원래 붙어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됐나? 잘라내면 된다. 가위. 샤워기 미안해. 난 어쩔 수 없는 이쁨을 추구하게 되나봐. 가위로 잘라줍시다. 대충 잘라내서 고정이 되긴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쓰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설명서가 조금 흐리게 남아있어가지고 제대로 조립하는 방법이 써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3,000원인 이유를 좀 알 것 같은 느낌? 밑에가 또 고정이 돼서 안 빠지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통과시킬 수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통과시킨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안 들어가게.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서
고정을 시키면 딱 하고 맞겠죠? 딱 맞아, 딱 맞아. 됐어, 더 들어갈 수 있어. 더 쏙 집어넣으면 들어가죠. 됐다. 이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잘 안 맞춰지긴 하는데 대충 대략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왜 고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너무 막 써갖고 고정이 잘 안 되나봐요. 누이가 고정되긴 하는데 내가 잘 못하나. 이런 거 순간교차제도 붙여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건가? 이 사이에? 네모난 거에? 하얀색이 들어. 아, 됐다. 아, 맞네. 여기 튀어나온 데다 집어넣는 거구나. 됐어요. 일단 사용기는 완성했습니다. 이거 한 대만 하면 물어버리는데 내가 너무 힘겹겠나? 수건 천이 한 장이에요. 얇게 얇아요. 수건이 참 얇다. 돌돌돌 말아서 수건장으로 쓰겠습니다. 사진처럼 수건장. 미니어처럼 수건도 참 작아요. 근데 그게 귀엽다는 거. 똑같이 수건장에 돌돌돌 말아서 수건에 착 집어넣읍시다. 아무튼 잘 안 들어가지긴 하는데 대충 우겨넣으면 들어가겠지. 이렇게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쓸 거니까. 이제 막 나가기. 하나의 수건장을 채워줍시다. 핀셋 같은 걸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귀차니즘이 아주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요. 귀찮아요. 일단 떨어졌어. 잉. 위층에 뿅 들어갔죠? 됐다. 2층. 아씨, 귀찮게 안 들어가니. 들어가라 좀. 됐다. 눈 손가락이 나오려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변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앉는 부분에 세면대 이런 것도 있고 변기는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건가? 휴지거리에 청소도구 안 돼 있어. 얘가 도구함인 것 같아요. 청소도구함에 브러쉬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딱 맞죠? 딱 맞죠? 화면이 잘 안 보여요. 헬멧 플래시 때문에. 대야는 여기 위에 올려주는 거래요. 대야를 올려주고 옆에도 이런 모금물품 같은 거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샴푸며 그냥 지컵이며 아니면 브러쉬 솔도 있고 청소 솔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너무 화면 너무 밝아. 이건 버리고 안 쓰는 것도 소금 넣어놓고. 이것도 칫솔이네. 아, 칫컵에 칫솔이 들어가야겠죠? 양치컵에 칫솔 안 들어가지는데 뒤로 넣어볼까요? 뒤로는 들어가진다. 근데 그냥 여기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바구니에다. 바구니 손도 빠졌어 다시. 그리고 욕실용품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우선은 얘를 세우고 세팅을 좀 해봅시다. 얘를 세우고 샤워기를 둡니다. 여기다가. 아! 아, 화면이 돌아와. 충전기 때문에. 됐어. 여기다가 샤워기를 두고 화면처럼 좀 예쁘게 꾸며보고 뒤에다가 제 수평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세워져. 이거 답답하신 분들은 쇼츠로 그냥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겠지만 플러그랑도 봐주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난 잘 안 된다. 됐어. 미니어처가 힘이 없어서 조금 그건 단점인데 3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건 이해해줘야 된다 솔직히. 뭐? 가위를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정리를 좀 하고 여기다 두고 이것도 여기 위에 뭐 올려놓는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대야를 올리고 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된다, 대야가. 이렇게 해두고 수건이 좀 위로 좀 떠있는 느낌이긴 하죠. 변기를 두고요. 하면 내릴 수 있어. 변기 너도 할 수 있어. 이제 내리고 청소소를 여기다 두고 나 날아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변기 옆에다가 청소소 해서 같이 두고요. 이렇게 대충 재단대로 꾸며놓기. 그리고 마지막 욕조를 여기다 이렇게 대야도 하는 거거든요. 고정시켜서 미니어처 여기다 고정을 시키면 딱 좋은데 고정시키는 게 없네. 조금 아쉽다.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샴푸나 막 이런. 아 이게 떨어졌네. 이 고정이 조금 안 되는 게 조금 슬프다. 됐다. 이렇게 해두고 됐어요. 대충 어느 정도 완성은 되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샴푸 다음에 아이 떨어졌어. 다음에 린스 브러쉬 얘는 트리트먼트랑 갑시다. 아니야 바디로션. 다음에 바구니 양치컵 이렇게 해서 넣어두는데 완성. 더러운 바닥은 보지 마시고 깨끗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3,000원어치 퀄리티예요 여러분. 저는 별점은 3점 만점에 2.1점 정도? 왜냐면 아기자기한 소품은 많은데 고정이 딱 안된다. 그리고 가볍긴 한데 지금 조립이 좀 어려웠다. 여태까지 한 것도 좀 구성품이 많이 없다. 생각보다는 퀄리티 나쁘지 않은데 퀄리티 높이로 양의 개수도 줄인 느낌. 조금 덜 만족스러웠다. 그 완성이 됐고 나만 미니어처는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통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미니어처만 따로 모아놓는 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디다 뒀더라. 우선은 팅크리스트 넣어볼게요. 쓰고 이제 안 쓰는데 팅크리스트를 낭비하기는 좀 그래서 스누피 팅크리스트거든요. 할로윈데이 옛날 작년에 산 거 막 그런 건데 아직도 안 쓰고 있어서 아까워가지고 안 쓰는 게 없어. 이 스누피 머리에 왠지 이 혹시 화장실에 돈 기분이라 별로 좋진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소품도 잘 넣어주고 떨어지지 않게 잘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고 이게 서랍에 넣으면 더 잘 정리가 되긴 하네요. 이쪽 크기는 좀 차오하게 이 정도면 띵케이스 들어가겠죠. 가림막 그리고 이 욕조는 냄비가 들어갈 사이즈인가? 아 오비치가 들어갈 사이즈인가 확인해봅시다. 들어가지긴 들어가지네. 딱 맞긴 하다. 너 가질래? 내 머리가 커서 잘 안 들어가요. 남자는 머리빨이래. 그건 여기다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까봐 다리 분해됐어.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편집으로 짧게 틀어서 예쁘게 보관한 미니어처를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을 해주고 서랍장에다 잘 고이 모셔놓으면 됩니다. 잘 안 다치는데 어떡하냐고요? 못 빼놓으면 들어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가면 어떡해지냐고요? 그럼 딴 데다 옮겨야지. 이렇게 해서 잘 보관을 했고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물건을 위한 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초코비 상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이 안에는 잡다.
잡다한, 정말 잡다한 것들인데 전에 꾸며줬던 이 서랍 안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 낫겠죠? 그럼 얘를 미니어처럼 넣을게, 차라리. 그러면 필요 안 쓰는 물건들을 지금 넣는 게 있는데 시도를 해봅시다. 이 서랍에 들어가나? 여기 안 돌아가, 안 붙이냐? 됐다. 이런 스틱들은 꾸겨서 갖고 잘 안 돼. 됐어. 이 서랍이 좀 작아서 너비가 좁아가지고 잘 안 나와지는 게 흠이긴 해요, 사실. 됐다. 이것도 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실까? 뜨개질. 천년용의 알리엄몬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박스에다 걸어서 장식할까요? 안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나으니까 장식을 해주자. 불쌍한 키링아, 내가 오늘 너 써줄게. 신숙씨,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끼워줘. 들어가. 박스가 찢어지겠어. 알록달록 예뻐서 쓰는 건데 이 박스는 반대로다가 끼워주자. 소리는 지금 온풍기 소리예요. 전기장판이 고장나가지고. 됐어. 진석씨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나를 꾸며줬어. 천명명님 캐릭터가 턱이 커가지고 좀 잘 보여. 비아바론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 딱히 꾸며줄 아이가 없어. 뽑기로 뽑은 건데. 사람 옆면에 부착하는 그런 맛이네요. 이렇게 꾸며봅시다. 하나하나 안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지? 스프링 들어가 있는 짱짱해요, 되게. 딱 붙여놓고 쓰는 건데 어디다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못 쓰고 있어. 스프링. 네, 이거 만들기 하겠다 한 거. 재료도 넣어있죠? 꾸며줘. 이거 안 쓰는 디퓨저 뚜껑. 얘네 뭐 만들 때 쓰면 좋을 것 같긴 해. 이렇게 넣고 얘도 팔찌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으니까 꺼내봅시다. 원래 팔찌 있던 애인데 떨어졌어. 군사람부터 있던 건가? 크리스마스 옛날에 2, 3년 전에 쓰던 건데 아직도 있어.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집어넣고 안 쓰는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는 다른 거에다 다 주자. 안 되게요. 이거 안 쓰는 이어폰 줄 다 쓴 거 재활용용. 이건 안 쓰는 빨대. 건전지는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네. CR2032 수분 건전지죠? 이거 진짜 쓸데없는 거 같아. 직접 만든 클레인을 사람. 뜨개바늘. 뜨개바늘 네루미 비수어인데 진짜 별로 쓸데없는 엄청 오래된 비수. 딱히 쓸데없어. 얘 장식용 건전지. 바느질할때 쓰는 거. 폭죽 뒤에 달려있던 거. 옷. 똑딱이 머리핀 만드는 거. 얘도 실. 진짜 쓸데없는 거 많다. 그리고 옷들이랑 USB에요, 얘는. USB. 안 쓰는, 뭐, 그, 귀걸이. 되게 작다한 거, 안 쓰는 거 넣으려고 자꾸 사온 거라. 키링 만들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분단줄기. 이게 됐어요. 이 서랍을 진짜 안 쓰는 이런 물건들 집어넣으려고 사온 게 용도거든요. 들어가지나? 갑자기 미니어처 리뷰하다가 서랍 정리하는 이상한 유튜버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 됐어, 집어넣어. 들어가, 들어가. 됐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점토 심장도 여기서 깜짝깜짝.
어제산 은돌이도 있어요. 이건 인형 모자, 원래 강아지 모자인데 인형 모자로 쓰려고.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저렴하게 산 거예요. 가지고 여기다 미니어처럼 하나를 넣을까요? 스누피 일단 여기다 넣는 게 낫죠? 들어가지긴 하나? 들어가지. 좁아서 안 되네. 스누피한테만 들어가네. 아깝다. 아쉽지만 되지 않는 걸로. 그럼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얼추는 이건 넣어놓죠. 얼추는 이건데. 이 녹초가 좀 뻘뻘하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미니어처, 녹초. 사실 제가 미니어처 물건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만들었던 건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디다 넣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실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미니어처 이렇게도 보관하고, 서랍장을 잘 집어넣고, 캠프핑들도 또 뭐 다 먹고 가는 거 같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데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해서 고민염도 많이 그리고 이 택배로 제가 봉지를 잘라서 이렇게 솔코팅 해줄 건데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만들기로 재밌는 리뷰 영상 하면서 아용품 리뷰하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바닥이 좀 더러워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 그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